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가까운 기간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, 또 문제는 통제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못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생계형 활동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 이런 거로부터 장기간 지금 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탈북 요소가 많아졌죠.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니까 북한 내부 실정과 국제사회 사이의 여러 모순적 현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 특히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걸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. 대부분 이제 그런 동기를 갖고 있어요.